다들 그래도 마스크를 끼셨네요. 네, 그쵸. 네. 요즘 같은 시국에는 꼭 껴야죠. 아, 근데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실내는 좀 위험하지만 야외는 마스크를 쓰고 적당한 활동을 하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 많으실 텐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정도는 오히려 더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테니 이 감염증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수원 씨 파이팅! 네. 파이팅! 그래도 저희는 또 이렇게 시민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농사예요? 진짜요, 농사? 수원 씨 어떤 거를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잖아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함께 농사도 짓고 얘기도 나누면서 수원 씨 정책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수원 씨에 바라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시민농장을 분양받았습니다. 와, 직접 받으신 거예요? 여기 전체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잠깐, 잠깐, 잠깐. 얼마예요? 이거? 아, 잠깐. 한 분씩 한 분씩 얘기하시고요. 다 산 거죠, 이거? 그럼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민농장이 뭐예요? 시민농장이란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도심 속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탑동 시민농장과 인계동 홈매실 등에 있는 공원톱밭들 총 4개소를 도시톱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는 건 물론이고 주민 간의 소통, 자녀들의 생태교육 등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원 씨 직접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언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이게 연초에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 공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21일날 발표가 됐고 4월 1일부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엄청 넓은데요.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총 면적은 한 3만 5천평 정도? 3만 5천평? 그 정도 하고요. 시민들에게 체험텃밭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1,500구자. 그럼 이곳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텃밭 체험도 하고 이곳을 교육농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쉼터 그리고 각종 농업행사를 개최하는데 뭐 공연도 하고 먹거리 장터나 아니면 여기서 수확한 물건들을 직접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판매를 하는 도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농산물들도 같이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밭은 어딘가요?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도대체 가장 어디야? 중요한 우리 밭이 어딨냐? 여기 어딘가입니다. 여기 어딘가? 네. 왜냐면 이게 4월 1일부터 개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밭이에요. 우리 땅인 거죠? 마음대로 밟아도 되겠죠? 아, 여기 땅 챙겨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내 집 마련의 꿈 드디어 달성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이 귀농해요. 삽목 두둑히 챙겨야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뭐 심으실 거예요? 뭐 심어야 되지, 근데? 농사 지어본 사람 있어요? 농업직이잖아요. 소율씨가. 아, 소율씨가 있네요. 아, 저 농사 당연히 안 지어봤죠. 안 지어봤다고요? 농업직인데 왜? 아니, 그럼요. 저희는 이렇게 행정, 농업 행정이지. 아니, 그럼 뭐 아무도 지금 경험자가 없는 건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선생님 한 명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모셔왔어요? 선생님. 네, 김용환 선생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요. 저희가 농알못이거든요. 농사를 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예, 예.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작물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세 가지로 많이 선택을 해요. 처음엔 이제 엽채류, 그러니까 잎을 먹을 수 있는 채소,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 채소,
그다음에 뿌리를 먹을 수 있는 뿌리채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심어요. 평이 많으면 좋겠지만 세 평에서 다섯 평 정도 분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심을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종류별로 한두 가지씩 심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엽 채류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대표적인 상추, 그 다음에 뭐 갓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채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심는데 하나는 가지, 고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도 많이 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채소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심어요. 하나는 감자. 감자. 그 다음에 고구마. 아, 고구마.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심는 게 바로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는 3월 초순부터 심기 시작을 해요. 당장 이제 심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심기는 가능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고구마는 5월 말 정도에 심어요. 5월 중순에서 5월 말. 입채소 같은 경우를 할 때 이걸 언제까지 경작을 해서 5월쯤에 우리가 그걸 걷어내고 다시 이제 고구마를 심어도 되고 한번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작물을 선택해서 심을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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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도와주세요. 아니 선생님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려주셔서 알려주셨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게 농사가 순서가 있잖아요. 뭐 몇 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 몇 월 달에 심을 그렇죠. 수 있는 작물. 저희가 비록 조그만한 땅이긴 하지만 이 땅을 알차게 사용하려면은 그 계절별로 뭐 시기별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쉽게 심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심고 싶은 걸 하나씩 말해볼까요? 한라봉.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저는 개인적으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저는 상추요. 저는 사실 심고 싶은 건 뿌리채소. 산삼 같은 거 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산삼이랑 가장 비슷한 고구마 어때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박 고구마. 그럼 일부는 감자 고구마를 심고 세 평을 잘 나눠서 감자 고구마를 심고 뭐 일부는 방울토마토를 심고 일부는 상추 뭐 고추 이런 거 같이 심어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빨리 하고 싶어요. 농사가 예상일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잡초 제거도 하셔야 되고 농약도 뿌려요. 농약은 우리 친환경으로 가죠. GAP 친환경 GAP 친환경으로 해서 벌레도 하나가 잡으셔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농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까? 준비하지 마라. 선물일까? 일단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장소를요? 기대되는데? 잠깐만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장소 옮기는 거 출동해야 되니까 또 아시죠? 선생님 그거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갑시다. 오랜만에. 부끄러운데요? 공! 벤! 자! 수! 출동!